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어라. 김나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만 고객 응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산업의 발달,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문화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실 더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가 안 좋다,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요. 음식도 맛있는 게 많지만 사실 옛날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 서비스 파라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가난하던 시대는 짜장면만 먹어도 사실은 최고의 음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짜장면이 아니어도 먹고 싶고 맛있고 정말로 우리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더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데 고객 불만에 대한 것들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클레임에는 원인이 있다. 보시면 첫 번째 원인은 직원의 문제가 있겠죠. 직원의 문제는 불친절한 태도, 그죠? 본능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좀 불친절한 분도 사실 계시고요. 또 업무 처리의 미숙은 신입사원들은 친절하기는 하지만 업무 처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의 불만이 증폭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원이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같습니다. 신입사원, 지금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명찰을 달고 있다면 고객들이 어떻죠? 업무 처리가 조금 미숙해도 사실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폭이 넓어졌죠. 또 설명의 부족.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까다로운 상품을 구하거나 또 상품을 구매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품을 구입하고도 해결해야 되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상품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동차 같이 생명이나 위협에 관계되어 있는 상품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결함이 있기도 하지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해주겠죠. 아니면 다시 상품을 걷어들여서 AS를 하거나 교환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속 불이행,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막상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커다란 불만의 증폭으로 남습니다. 시스템. 여러분 서류 한장 띄는데 꼭 방문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혹은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뭐 휴가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은 민원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팩스로 충분하게 처리를 해서 굉장히 좋고요. 영화 같은 경우 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활용이 높음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편리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고객 불만의 어떠한 단점을 많이 보완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산 다운이, 시스템이 다운이 되게 되면 그날 온종일 어때요? 고객들이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제도의 불량도 있겠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정책과 제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서 고객이 다시 한번 불편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단순하게 적은 인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제품을 활용하는 많은 고객과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의 문제. 고객의 지나친 부주의, 기대가 너무 많아요. 소문이 막 많은 그런 맛집에 소문을 받고 갔으면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도 물론 영향을 받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많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나친 기대 역시 마찬가지겠죠. 고객의 오해. 우리가 고객이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품을 활용하더라도 고객의 불만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최대한 편리하고 최대한 만족이 높은 현명한 똑똑한 소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제공되지 않으면 고객의 불만은 증폭되고 불만된 고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를 단절함과 동시에 소문을 내지 않게 되고 안 좋은 악영향 구전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점포나 이미 기업의 큰 이미지가 타격이 되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고객의 응대 시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화가 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증정시킬 수가 있을까? 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내 기분을 다스려야 한다. 우리 사실 어때요? 네,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상대가 화가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차분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객 접점에서 불만 고객이 있을 경우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에 고객 기분을 관리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나의 기분을 잘 다스리고 두 번째가 고객의 기분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흥분한 고객을 증전시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홀에 있는 고객을 어떻게 상담실로 안내하거나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를 한잔 권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응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사를 불러갖고 좀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고객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생사에 관계된 게 아니면 고객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충분하게 고객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게 되면 고객의 불만이 더 증폭해 버립니다. 세 번째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고객의 기분을 관리하고 고객이 기분이 안정화가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50%밖에 해결이 안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쿨하게,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주겠다. 아니면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